오, 뭐야? 저 문을 지나면 수많은 적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전에 총을 다루는 법을 숙지해 둬. 저 오른쪽 위에 저 너무 많은데?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릴로더라는 슈팅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일반 쓰레기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슈팅 게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조작감이 진짜 개구지대요. 근데 그게 이제 의도한 약간 그 예전에 숨 쉬는 것까지 일일이 컨트롤 해야 되는 게임 기억하시나요?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것처럼 일일이 컨트롤을 하나하나 다 하면서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일어났군. 아니 너는 빡빡이! 넌 뭐하는 놈이지? 여긴 너 같은 놈이 아무렇게나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건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건물은 우리 조직의 비밀 사옥이지.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에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전부 무장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아 뭐야, 같은 편 아니었어? 친절한 배경 설명 고마워요. 말 엄청 많네. 뭐 그래, 만나서 반가워, 의문의 피해자. 오, 도트 일로 좋네요. 난 우연히 지나가던 프로 스파이야. 우연히 지나가던? 불행히도 이 옆에 잠자고 있는 친구가 떠들던 건 대부분 사실이야. 지금 너에게 주어진 건 이 말 많던 친구가 선물해준 작은 권총 한 자루와 탄창 몇 개뿐이라는 거야. 너도 말 오지게 많은데 지금? 하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가긴 너무 매몰차겠지? 마침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 어느 기업에서 개발 중인 전투 보조 도구인데 옛날에 전설적이던 요원의 기술과 경험을 즉시 불러올 수 있게 한 도구야. 이것만 있으면 한순간에 너도 엘리트 요원? 짜잔! 너무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서로 돕고 사는 인생이잖아? 헉! 뭐야, 나 뭔가 심겨졌어. 아, 나노칩 같은 게 심어진 건가? 어, 뭐야, 오류 났는데? 릴로드. 테스트 서브젝트. 또 망한 것 같은데. 아, 뭐 되다 말아서 내가 이제 일일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건가? 정신이 들어? 몸가누기가 쉽지 않을 거야. 지금 네 뇌는 이것저것 많이 섞인 상태거든. 그리고 아마 너도 깨달았겠지만 학습 도중 약간의 에러가 발생했나봐. 참 안타까운 사고야, 그치? 좋아, 총을 들어봐. 오, 뭐야? 저 문을 지나면 수많은 적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전에 총을 다루는 법을 숙지해 둬. 저 오른쪽 위에 저 스테이터스 저거 뭐예요? 지금 난 놀라운 사격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총을 다루는 것에 대한 기억이 전부 사라진 상태니까 HUD 오른쪽에 행동 설명들이 보여? 너무 많은데?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밝게 표시될 거야. 그리고 총을 쏘기 위해 해야 할 행동들은 주황색으로 표시돼. 저 앞에 마침 쏘기 좋아 보이는 마네킹이 있네? 한번 쏴봐! 마우스 왼쪽 클릭. 와, 진짜로 그냥 방아쇠를 당긴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밝게 표시된다고 했잖아. 방아쇠 당기기가 밝게 표시된 것처럼 보이니? 방아쇠 당기기가 꺼져있네요? 네가 들고 있는 총은 탄약이 다 떨어졌어. 넌 리로드를 해야 돼. 오른쪽 행동 설명에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행동들을 따라해봐. 장전. 훌륭해! HUD는 잘 작동하니? 이것까지 이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빈 탄창은 버려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잘 보관해두라고. 길 가다가 누가 총알을 선물해줄지도 모르잖아. 벨트에 넣기. 됐나요, 누님? 그 다음에 탄창을 꺼내서 결합하고 거의 다 왔어. 이제 슬라이드를 당겨서 약실에 총알을 넣어. 잊지 마, 약실에 총알이 없으면 총은 발사되지 않아. 슬라이 탄창 두드리기는 뭐야? 두드리고 이 상태에서 T 당겼다. 이제 끝났어. 그 총은 쏠 준비가 다 됐어. 어떻게 조준하는지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 없겠지? 너의 집중력이 부족하지 않는 한 사격은 빗나가지 않을 거야. 오, 거의. 에?
왜 이렇게 불안하게 얘기해. 정밀 조준 우클릭. 훌륭한 사격 실력이야. 이 건물에서 너보다 총 잘 쏘는 놈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하지. 하지만 주의해. 총알 한 방은 사람을 죽이기엔 충분하지만 무력화시키기엔 부족할 수도 있어. 뭔 소리야? 최소한 두 방은 박아넣어. 아님 머리를 쏘든가. 하지만 네가 아무리 조준을 잘한다 해도 연속으로 어려운 사격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거야. 내가 알려줄 건 다 끝났어. 이제 이 방을 나가면 이제 실전이야. 오케이. 아, 그 총! 탄창 안에 최대 15발 들어가. 남은 총알 수는 알아서 기억하고 제때 리로드 하라고? 탄창을 들면 무게로 대략적인 잔탄수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행운을 빌어. 와, 탄창수도 안 알려줘요? 어려. 오케이. 지금 이게 꽉 찼단 표시군요. 이것도 꽉 차있고. 아니 어떻게 탄의 무게로 이거를 판별할 수 있지? 괜찮은데? 빠르게 달리기. 아, 앞으로만 되네? 총알이 부족하면 시체에서 Q를 홀드하여 탄창을 훔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탄창 안에 총알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엄폐 C. 대응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지? 10분 정도? 이봐, 끝나고 오랜만에 한잔하러 갈래? 아니,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 왜 안 되냐면, 내가 죽일 거거든! 따! 아! 침입자다. 하! 꺼져! 꺼져! 아주 갔노. 침입자나! 계속 오는데? 꺼져! 꺼져! 언제까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 있다! 숨었. 탄창. 아니, 얘들 계속 오는데요? 주승 건가? 침입자다! 싫어. 탄창 주세요, 탄창. 나 이제 총알 다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야, 탄창 버리기. 결합된 탄창 버리기. 버렸어. 결합. 결합했어. 슬라이드, 오케이. 됐어, 완벽해. 뒤적뒤적. 오, 총알 많아요? 뒤적뒤적. 오, 총알 하나도 없어요. 버려요. 뒤적뒤적. 나 좀 잘하지 않냐?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헤맨다고 들었는데. 헤이시. 어! 뒤적뒤적. 아이씨. 쓰레기. 어? 타! 타! 아,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헤드샷 할 때마다. 하지만 뭐 금방 차니까. 아니 뭐 총알이 다 없어 애들이. 그지들밖에 없네. 오, 이거 많다. 좋아. 다 넣어놓고. 저놈을 죽여! 죽였어요! 잘했죠? 나 이제 총알 좀 없지 않냐? 나 몇 발 쐈지? 어? 탄이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장전, 결합, 하고, 딱! 개 잘하죠? 하야! 하야! 하! 어? 집중력이 부족한 명중률이 감소합니다. 일반 사격을 명중시켜서 집중력 상승. 오, 이거 총알 막 개많다. 아, 애들 한방에 피피 쓰러지니까 재미가 없네.
버려. 버려, 어떻게 버려? 어. 큐키로. 되게 쉬워 보이죠? 이거, 지금, 완전 개복잡하거든요? 잠깐만. 뭐야. 버리고, 결합, 슬라이드. 됐어. 딱 봐도 어려워 보인다고? 야래, 야래.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게임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 저 위쪽으로 못 가는 건가? 어, 뭐야. 야, 여기야. 무사히 살아있어서 다행이네. 여기라면 한동안 들킬 일 없을 거야. 내가 이 건물에 이곳저곳에 방음막을 설치해뒀거든? 아래층 녀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걸? 널 위해 약간의 총알도 찾아왔다고. 고맙지? 천천히 정비하고 움직여. 이건 뭐야? 탄창의 총알 충전. 된 거야? 애초에 탄이 다 많이 있어가지고. 뭐지? 너 진짜 총은 안 쓸 거야? 싸구려 3D 프린터에서 찍혀 나오는 그 허구한 날 고장나는 고철? 그 고철에서 날아가는 총알이 네 칼질보다 몇 배 빠르다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항상 총알이 없지. 그리고 총알 가격도 장난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하네. 그 총에 한번 죽어봐! 아! 나 총알이 없어. 아, 이 몸을 쏘면은 이제 얘가 몇 번 쏘다가 쓰러져요. 어, 근데 나 다 빗나갔네. 다행이다. 버리고 결합 스마일이. 침입자다. 삐적삐적. 그리고 어둠 속에 있으면은 잘 못 쏘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네 죽는 일이다, 이 자식아. 좀 대기. 아! 와, 한 방에 죽어? 아, 나 탄이 걸렸었어. 봤어요? 아, 얘들이 많으니까 내가 당황해가지고 컨이 꼬이네. 아, 일반 사격으로 집중력을 올려야 돼. 잠깐만. 잠깐만요. 형! 형! 잠깐만! 아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왜 탄이 안 빠, 으억. 이상하다. 내가 탄창을 뺐나? 탄창 갈아 끼려고 했는데 안 껴졌어. 아이, 너무 어려워. 아, 컨 개 헷갈림.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그만 와! 아, 왜 시체가 사라지면 탄창을 못 주워. 버려. 버리라고. 아니, 그걸 왜 버려, 이! 야! 장전! 아이고! 형! 됐어? 아, 됐다. 와. 아, 벨트에서 탄창 꺼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버렸어. 나란 남자. 너무 멋있군. 뭔 개소리죠? 집어넣고? 되죠. 버리고? 버리고? 어우씨. 아, 무서워. 아, 애들 막 계속 와. 아, 집중력 완전 떨어졌네.
와, 애들 계속 온다, 진짜. 야, 쟤 뒤에서 계속 숨고 있는데? 어, 맞았다. 어떻게 쐈지? 빨리. 파밍해야 돼, 파밍. 오케이. 한창 많아. 아, 없어.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일단 들고 있자. 어? 이거. 아, 이것도 쓰레기네. 오지마 제발. 오지 마세요. 뒤적. 오지 마시라고요. 어이씨. 왜 총이 안 나가? 왜 총이 안 나가? 침착해. 장전. 아, 이게 개빠르게 이렇게 장전을 하면 탄창이 내려가네. 아. 어. 아니, 버그 걸린 건가요? 왜 안 나가지? 아니,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빠르게 컨트롤을 하면요 탄창도 안 껴지고 탄창도 안 뽑아지고 막 그래. 내가 이상하게 한 건가? 분명히 난 제대로 했는데? 이게 천천히 가면 갈수록 안 좋네, 그냥 계속 앞으로 가야 돼. 야, 나 알았어. 이제 하는 방법 알았어. 이거 천천히 갈수록 적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엄청 불리해지거든요? 막 뛰어온다. 꺼져. 버리고? 어? CCTV.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잘했다. 역시 나란 존재. 얘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돼. 산 좀 채우고. 좋아요. 잠깐만. 이것도 빼서 여기다 놓고 탄을 완전히 다 채우고. 다 찼죠? 다시 띄우고. 계단이다. 오른쪽으로 쭉 가라고 했지? 왼쪽도 길이 있긴. 아, 뭐 안 가져요. 안 가져지네. 무조건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네. 선택지 따위 없다. 정말 오늘 즐거운 날이야. 아, 뭐야, 얘 들켰네? 유감? 저놈을 죽여! 싫어! 싫어! 왜 안 죽어? 아이씨! 아, 이거 확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나 몸통 쐈는데? 오늘 정말 즐거운 날이야, 그렇지? 야, 너 또 약했냐? 어차피 우리 거잖아. 이걸 비싼 돈 주고 사야 하는 놈들이 불쌍하군. 난 네가 더 불쌍한데? 왜냐면 지금 죽을 거거든! 야야, 아우. 아, 칼 들고 있는 애를 무조건 먼저 죽여야 되네. 잘 가. 멈추지 마.
어둠 속으로 숨었어. 이게 에임이 벌어지네. 어? 아, 얘 방탄조끼구나. 어쩐지 안 죽더라. 죽었네? 어? 오, 야야야야,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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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 아니 몸통 쏘면 왜 안 죽나 했더니 방탄복 입고 있어. 근데 하하 계속 쏴봐 했는데 죽었네요. 참고로 방탄조끼 입고 있어도 죽는 거 아시죠? 갈비뼈 부러져서. 아이고! 아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네 죽는 일. 오케이, 드디어 이 구간을 넘어서는구나. 버려. 잘 죽는다. 우와, 자동차가 레고 같아. 귀여워. 집중도 좀 올리고 갈게요. 얘들아, 그만 좀 와. 저놈을 죽여! 알았어! 죽였다! 잘했지. 아유씨. 와, 상대가 진짜 못 쏴서 다행이다, 이거. 될 뻔했네. 빠바바. 근데 이거 브금 저작권 없어요? 있으면 뭐 어때? 소리 없애버리면 되지. 거기까지다! 에이?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처럼 정신 나갈 것 같은 날은 처음인 것 같고, 고작 권총 한 자루 든 미친놈 한 명 때문에 이 지경이 났다고? 웃기지도 않아. 하지만 니놈의 건방진 행보도 여기가 끝이다. 어찌됐지 우리 조직원들을 몰래 기습해서 중요한 모양이지만 준비가 완료된 우리 조직은 상상 못할 무시무시함을 자랑하지. 난 조직의 밑바닥에서부터. 뭐야 이게 왜 이래. 수많은 항쟁을 벌이며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더 강력한지 몸으로. 아! 아니 나 조명 쏠라 했는데 어딨어? 아니 처음부터? 갓겜이네. 어. 버리고 지금 불빛이 없어서 헤드샷이 안 되는 거야? 집중력이 낮아서 그런 거야? 탄약 주소 주소.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다 쓰레기네? 나 없는데? 야마 너 왜 거기 있어? 여기 아저씨 얘 왜 이래? 버그야? 뭐지? 희한하네. 젠장 놓치지마! 불러올 수 있는 놈들은 다 불러와! 절대로 저놈을 살려보내지. 버그 아니네. 그냥 아예 그냥 서있는 거네. 기다려봐. 야야야, 버리고.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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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언니! 그만 와! 그만 와! 장전! 장! 깨이, 개색! 깨이! 쓰레기 게임. 야, 그냥 전진하자. 이거 안 되겠다.
아니 그걸 왜 버려 왜? 어! 아 총알 없어. 아 진짜. 전진. 아니 전진하지 마. 아니 뭔 소리야? 전진해. 멈추지 마. 버리고. 뭐야 나 누군가한테 맞았어. 뭐 나 왜 죽었? 아 출혈이 나면 C키를 눌러야 되나? 왜 자꾸 뛰다 말다 뛰다 말다 하지? 이거 계속 연타해야 되나 이렇게? 그만 가 아오 진짜 컨트롤이 쓰레기인 거 알았어. 원래 알고 시작했잖아. 어 버리고 버리라고. 아니 뭐가 문제인지 알았다. 키가 바로 안 먹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이 아무리 빨라도 그 안 돼요. 그게 행동이 적용이 안 돼. 어! 어이씨 조용히 와 얘가. 아, 또 포위된다. 제발! 아오! 아, 지금 보니까 계속 총알이 여기 떨어져 있네. 중간에. 아, 이게 그 장식이 아니구나. 내가 탄창을 주술 수 있는지 몰랐어. 맞으라고. 뭐지 왜 애들 굳었어. 버그인가? 아 어둠 속이어서 애들이 날 못 찾은 건가? 어둠 속이 꽤 좋네요 이게 판정이. 말이야. 오케이, 나 잘하고 있어. 버려 좀 버려, 그지근성아. 쓰레기. 뭐야? 뭐지? 뛰어 뛰어. 왜 그래? 왜 상태가 안 좋아? 왜 상태가 다르지? 너무 오래 뛰면은 데미지 입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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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아, 불을.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이러는 거야? 아, 나 지금 출혈 중이어서 그런 건가? 인터페이스가 맛이 갔어. 뭐지? 연출인가? 아, 연출이네. 아니, 근데 연출이 너무 뜬금없지 않나? 오, 정말로 해냈네. 솔직히 못 올 줄 알았어. 오늘 네가 얼마나 많은 총알을 쐈는지 알아? 지금 나한테 총 겨누는 거야? 재밌네.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와 싸우는 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네. 내가 리로드 시스템을 감당 못하고 과열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직 개발 중인 물건이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 마이크로칩 때문에 그런 듯? 있잖아, 너 몇 분만 지나면 뇌가 타서 죽을 거야. 당장 여기서 널 살릴 방법도 없고 지금의 넌 전혀 기억이 없겠지만 이거 보여? 네 아내의 계좌에 계약금이 지불됐어. 이 회사가 비인도적인 실험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기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때? 좋은 기억이 나? 나 죽는 거야? 안 나는 것 같네. 사실 이거 알려주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실험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네가 해야 할 건 없어. 미안해. 서로 돕고 사는 인생인데 널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수고했어. 뭐야, 이러고 끝이에요? 테스트 프로젝트는 앞으로 만들 리로더 프로젝트의 프롤로그 이야기입니다. 리로더 프로젝트의 게임 플레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완성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리로더 시리즈에 궁금한 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드리세요! 응, 이번 실험 덕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대. 슬슬 우리도 준비해야지. 으으스크! 스팀도 있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은 고기 공장 알파의 차례야. 알파 게임 모드. 간단한 조작으로 일련의 총기 조작 행동들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게임 모드입니다. 리로더 모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캐주얼한 게임 경험을 원하는 플레이어를 위한 모드. 이거 잠깐만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게 리로더 모드군요. 렉 카운터로. 안녕. 난 개 똑똑한. 살려주세요! 탁! 총알이 없을 줄이야. 탄창 버리기. 그걸 왜 버려? 탄창 줍기. 재장전. 와, 개 느려. 차라리 내가 컨트롤하는 게 빠르겠다. 일일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전놈을 죽여. 싫은데. 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쏘고 있는 거야? 해버려. 탄창 어디 해버려. 버려. 버려. 아이 개삭! 자, 블랙 카운터 모드라고 해서 딱히 엄청 강해지거나 조작이 편해지거나 그런 거 아니고 리로더 모드를 했다가 블랙 카운터 모드 하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완전 바뀌거든요? 더 안 익숙해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리로더 테스트 서브젝트라는 프롤로그만 맛볼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어쩐지 게임 가격이 그 저렴하더라니. 이거 얼마냐? 스팀에서 1,000원이네, 1,000원! 어쩐지 너무 싸더라. 만족할만한 분량이었어요. 가격 대비 괜찮은 분량이었다. 빨리 정식 발매됐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 이제 개선점을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전설적인 요원이잖아. 그리고 이게 모드가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손놀림이 필요한데 그 빠른 손놀림에 비해서 주인공이 손놀림이 느려요.
그게 너무 답답해. 그거를 익숙해져서 우리가 막 하나하나 컨트롤해서 막 빠르게 빠르게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손이 되거든? 나 피지컬이 되는데 그냥 주인공 행동이 느려서 제대로 못해요. 난 분명히 키를 입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걸 수행하지 못한 거야. 겹쳐가지고 그런 점들이 개선되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리로더 테스트 서브젝트 라는 게임이었고요. 재밌었네요.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